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이 연습실 짓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조회수가 저희가 또 조회수 눈이 요새 버스킹 많이 못 하잖아요. 버스킹 비슷한 공연이 하나 들어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버스킹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서두 없이 얘기를 하고 잘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소개부터. 장비 소개. 장비는 네. 일단 악기가 있어야겠죠. 악기. 그렇죠. 보통 버스킹 할 때 이제 기타가 이제 원픽이고. 그렇죠. 뭐 MR로만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희는 악기를 사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악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악기에 따라오는 그 선들도 필요하겠죠? 기타를 했을 때는 5.5mm짜리에 5호잭이라 불리는 네, 5호잭. 5호잭이라 많이 부르는 그 선을 네.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 그냥 검색할 때도 그냥 5호잭이라고 치면 나오죠? 그렇죠. 5호잭이라고 네, 쳐도 네. 기타 케이블이라 쳐도 나오고 뒷면에 보시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R, L 이렇게 꽂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L에 보통 슬래시 되고 모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안 사도 되고 5호잭 하나만 꼽아도 됩니다. 버스킹 할 때는 네. 그냥 공연할 때는 웬만하면 스테레오로. 그러면은 이 선들을 또 어디에 꽂아야 되느냐? 우리가 선들을 왜 꽂느냐? 바로 앰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아까 뭐 악기 필요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앰프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버스킹 할 때 다 준비하고 앰프를 못 가져가가지고 앰프까지 갖고 왔는데 네. 앰프에 연결하는 선을 안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공연을 못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앰프 챙기실 때 꼭 전원째까지 같이 챙기시고 보통 버스킹 할 때 많이 쓰는 앰프가 나오고 있죠, 여기. 네. 저희가 저희도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큐브 이게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샀을 때 한 60만 원 정도? 저 현금으로 64만 원.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이 또 오르지 않았을까? 왔다 갔다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제품이라서 싸게 나오면 기회가 되면 바로 그렇죠. 근데 또 이거 말고도 그 미니앰프 있잖아요. 롤랜드사에서 나오는 더 작은 미니앰프. 보통 그것은 이제 혼자 노래 MR로 틀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요새는 야마하 거 이렇게 믹서도 같이 되는 그런 앰프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믹서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제 앰프를 두 개 이상 사용하시거나 앰프로는 네, 이제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 네, 출력이 딸릴 경우 바탕의 퀄리티를 노리시다 라인수가 너무 많아서 이 앰프의 포트가 네. 부족하든지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믹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떤 믹서를 사용하고 있죠? 네, 저희는 여기 야마하사의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딱 이만한 사이즈라서 취재하기도 편하고 꽤 생각보다 채널이 많아요. 네, 마이크 4개, 그리고 악기선도 4개까지 또 연장이 가능해서 총 10채널까지 하면 가능한 거예요. 내장 리버브, 그리고 막 그 효과들, FX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사용하셔도 버스킹 할 때 따로 이제 리버브 장치를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또 이점이 또 있죠. 이제 라이브 하는 걸 녹음을 받고 싶다. 근데 핸드폰 같은 걸로 현장 소리를 그냥 녹음하면 깨끗하진 않잖아요. 근데 노트북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현장 라이브를 채널별로 이제 따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믹서가 필요한 이유는 퀄리티를 높이고 싶을 때 필수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간단하게 뭐 버스킹을 할 경우에는 굳이 믹서를 챙겨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버스킹을 할 때 어쨌거나 짐을 다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장비가 크고 많으면 정말 힘듭니다. 들고 갈 때 힘들게 들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버스킹으로 에너지를 다 빼고 났을 때 이걸 다시 들고 오려고 생각하면 진짜 서울 옛날에 버스킹 갔을 때 이만한 가방에다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가방에다가 앰프 이렇게 두 개 다 싣고 캐리어에 캐리어에다가 다 싣고 그래서 키보드 네, 버스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장비도 최소화하고 싶고 더 작은 악기나 뭐 어떤 수납이 잘 되는 게 진짜 우선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이 수납을 또 장비 살 때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꿀팁일 것 같습니다. 버스킹은 네. 가볍고 간단한 그런 느낌의 공연이잖아요. 공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공연보단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는데 뭐 테트리스 기술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도 테트리스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를 먼저 놓고 어디에 놓고 이런 게 그게 좀 많이 기술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 같은 것도 구매하시면 이제 앰프 같은 거는 이제 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넣고 끌어서 다닐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새 이렇게 박스처럼 돼 있는 바퀴 달린 그런 것도 있죠. 저희도 그런 거 사봤는데 네. 쓸때 이렇게 펴서 앰프가 들어가기는 좀 큰 거, 작은 거 같고 선이라든지 그런 믹서 이렇게 들어간 만한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앰프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세워서 넣으면 좀 불편하게 넣어야 하는 머리를 잘 쓰셔서 네. 어떻게든 편하게 어떻게든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버스킹 할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버스킹을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위드 콘서트. 패닝을 해드릴까요? 제가 기타 왼쪽. 아 지금 어떠세요? 모니터가 먹먹하긴 한데 근데 이게 뒤에서, 뒤에서 잘 들릴 것 같아서 그냥 뭐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대전에서 온 방구석 프로뮤즈라는 팀이고 잠시 후 6시부터 공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놀팀 형님 준비 완료됐어요. 안심이야 안녕. 네, 그래서 저희가 버스킹 하기 전에 간단하게 장비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알려드렸고 그 버스킹 상황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버스킹은 그 2층 구조로 이렇게 2층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1층에서 관객분들이 보시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평상시 버스킹은 그냥 평지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관객들이 벤치에 앉아계시고 저희가 이렇게 서서 노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공원 같은 데나 이런 곳에서 버스킹을 하실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랑 공원 사이 거리가 꽤 먼 경우 가 많아요.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그 공원까지 이동하는 데 힘이 다 빠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납이 잘 되는 용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납이 잘 되는 도면대도 요새 나오고 키보드도 88건반 말고 그 조만한 66건반, 44건반이라든지 조만한 것들을 구매하셔가지고 버스킹용으로 간단하게 준비하시는 게 저는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앰프 같은 경우도 믹서랑 함께 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짐을 최소화하셔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버스킹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붐을 일으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잠잠해지고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버스킹은 절대 소음이 돼서 안 됩니다. 적당한 볼륨과 서로 양보해가면서 주민분들에게 많이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볼륨 조정을 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셔가지고 꼭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버스킹을 해도 되는 장소인지 이곳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버스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이 바로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 남은 연휴 기간에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안전하게 거리 두기 하시면서 잘 쉬다가 일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커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아휴, 차 막히게.